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그리고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입니다. 시즌 3 34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1월 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이 밝아왔습니다. 이 11월 달,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망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많은 감사의 열매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153 보시면서 우리 교인이시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밑에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욥기 12장 1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프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차가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차를 안다는 사람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 차가 무슨 문제인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정비소에 가서 그 정비하는 분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을 듣는 것보다 의사 혹은 뭐 변호사 혹은 정비하는 분, 어떤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 말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하죠. 사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아마 훨씬 유익하고 남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주고라도 전문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누구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또 어리석고 제한된 지혜가 있는 인생의 말을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듣든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보다 참된 말을 듣는 것보다 듣고 싶은 말을 내 귀에 담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참 지혜이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어떤 때는 더욱더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해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서 듣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머리에 이미 답을 정해두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 이것을 뭐 심리학에서는 뭐 확증 편향적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 여러분들 아시죠? 답정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정너 무슨 뜻입니까?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졌어. 예. 여러분, 사울왕이 영적인 답정너였습니다. 사울왕은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무당을 불러서 무당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패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왜 무당을 불렀을까? 무당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였죠. 자, 반면에 이제 이 오늘 욥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의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솔직히 너희들 말하고자 하는 거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너희들 말 사실 별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친구의 말이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비우호적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식견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욥도 그의 인생이 고통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뒷장에 이제 계속 나오지만 욥은요, 하나님께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욥처럼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당장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당장 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와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욥이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그 지혜를 위해 무릎 꿇고 또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에게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만 듣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 쉬고 또 목요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